네, 사학 비리로 이사장이 구속된 서남대학교 법인이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남대 부속병원인 남광병원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최성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14일 학교 법인 서남학원의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남대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명령을 내린 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서남대학교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저희도 깝깝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다시 어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 남광병원 직원들은 모두 40여 명, 체불액만 20억 원에 이릅니다. 기다림에 지친 직원들은 지난달 15일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청산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이 기본재산 처분을 요청하거나 법인재산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해산된 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인이 할 수 있다. 재산 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해서 우리 부에 처분허가 신청을 내시면 임금이 체불된 지 벌써 5년. 청산인들이 채권 추심에 속도를 내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